땅에 들어가서 가운데 자리 잡기, 최대한 구석에 자리 잡기. 저는 최대한 구석으로.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아. 저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어? 나네? 나는 본질을 보면 반점 나선다. VS 못 본 척 지나간다. 나의 받으면 정중히 거절한다.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다. 저는 들어주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저는 이성적. 이성적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하, 가사를 까먹거나 무대에서 실수를 하면은 주변의 눈치를 살핀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뻔뻔하게 나와. 이게 내가 나왔어요. 실수. 어? 뻔뻔하게. 네. 오히려 너무 좋습니다. 나 빼고 모두가 웃는 상황에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단 같이 웃는다. 왜 웃는지 물어본다. 저는 왜 웃는지 물어봐요. 유서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셀카 찍기를 찍어주기. 아, 둘 다 싫은데. 아, 찍어주기 가겠습니다. 오, 멋있는 분이네. 선물 받을 때 실용적인 것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좋다. 아, 정답 가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황급히 일어나다 vs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며 엄살을 부린다. 신발을 사면 당장 그 자리에서 신는다. 아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신다. 저는 바로 신습니다.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부터 해치운다. 아껴서 나중에 먹는다. 와, 아 이게 약간 애매한데 아끼다 보면 또 누가 맞아, 저희 회사 같은 사람이 먹는다고 옆에서. 저는 그래도 둠칫다 둠칫다. 저는 나중 아껴서 나중에. 그래. 전화가 났죠.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마음속으로 혼자 좋아한다. 아, 전 적극적으로 당합니다. 컴온! 아, 멋있다! 숙제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한꺼번에 한다. 네, 매일매일 조금씩 계획적으로 합니다. 저는 미뤄놓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는 편입니다. 제가요? 논리적으로 나를 납득시키는 사람, 감성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감성적이지 않죠? 네, 친구들과의 집장에 멋을 부린다. 걔나 대충 나간다. 아, 최대한 멋을 부립니다. 오. 아, 강아지네 고양이야. 둘 다 좋았는데 아,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 나는 과연 동물원도 와. 야, 어렵네 이거. 이거 무조건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형, 제 올리오너브에 올리오너브. 저는 놀이공원. 아, 라이언들이 동물원입니다. 아, 라이언이야. 저는 바로 발라드 부릅니다. 여름에 놀러 갈 때 산 바다. 저는 바다 갑니다. 바다가 짱이지.